덩그룩. 자, 너 전번에 이거 다 했던 거잖아. 아, 그래도 하자. 자,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 van. 그래서 하나, 하나, 넷, 하나. 그래서 v는 항상 v. 그렇지. a는 뭐 중에? 오케이, 옆에 얘는 조용히 있으시고요. n은 항상 네, 모여서 van. van.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소리 van 쓰는 법. Very good, van. van. 오케이, 계속해서 그리고 얘가 나오네. 그다음 계속해서 top. 그래서 하나, 넷, 하나. t는 항상 오는 뭐 중에? 오, 오, 아, 어 중에? 모르겠어. 가지고 와봐. 고친 거 하나도 없어. 고친 것도 있어. 그래. P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거못 찾겠는 건다 보고 고치고 틀린 거세번 쓰기 문장이랑 띠랑 다 써야 돼. 쓰고 보내주면 돼. 수고했어. 내가. 오케이. 그렇죠. 탑이죠.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고 탑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내는 소리. 탑. 오케이. 다음 연습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소리는 언덜. 그렇지. 잘 가. 수고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셋 하나 하나 셋 하나네요. 유는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힘 빠졌어. 어 중에서 어, N은 항상 N, D는 항상 D, E는 뭐 중에? E, 에, 어 중에? 네? D가 어딨어? R은 R. 그래서 on the R? E, 에, 어 중에 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다? under. Under. 어? 오케이. 소리 under 쓰는 법. D. 오 그렇지.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가 뭐다? under. 오 under 잘 썼네. 근욱이 under. 쓰기 시험 맞았네.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umbrella. 몇 가지 소리가 뭐야? 얘는 브레 으어 됐네. umbrella 가지고 있는 소리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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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넷이네. 유는 뭐 중에? 중에서 그렇지. 어 됐고 M은 항상 무, B는 항상 R은 or, E는 뭐 중에? 중에 그렇지. 그래야지 브레가 되지. 브레. L은 항상 어, A는 뭐 중에? A, 에, 아, 어 중에 힘 빠져서. 그래서 모여서 umbrella. Umbrella. 됐습니까? 소리 Umbrella. umbrella 쓰는 법. U B
아니야? Or A. L L A. 오케이. 요거였습니다. 자, 이 and A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A, 에, 아, 어지, 에 소리가 어딨어? 맞습니까? 그래, 소리가 뭐다? Umbrella. Umbrella.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Tiger. 몇 가지 소리가? Tiger. 얘는? Girl. 하나, 셋, 둘, 셋, 하나. T는? I는 뭐 중에? I, E, O. 중에서? Tie.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G는 뭐 중에? 그, G. 중에서? 그. 그 다음 E는 뭐 중에? E, E, O. E, E, O 중에? E. R은? Or. Tiger? Tiger. O 잖아. 힘 빠져서. 그래서 Tiger. 모여서 뭐가 됐다?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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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졌는데. 오케이. 소리. Tiger. 쓰는 법? T, I, 이건, 생각이. 아이가 아직 내가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 됐다? I 오케이. 잘했어. 근욱이 이 정도면 어려운 것들 다 살펴봤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